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리뷰할 텐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역사전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둘로 나눠서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좀 무리하게 한꺼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흘러가는 사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어깨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우리 AMI 공동체는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2시간을 남겨도 저하고 눈이 딴 데로 가는 분이 없어요. 아주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서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 헤비한 내용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할까 여러분들에게. 그렇지만 아침에도 이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 AMI 사람들은 다 훈련됐잖아 그러시더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 말 전하는 사람이 걱정을 할 만큼 내용이 약간 방대해요. 그래도 괜찮겠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었을까? 그리고 왜 흩으셨는가? 또 거기에 흩트는 데 주동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왜 사울을 주동인물로 하셨을까? 또 우리 이런 질문에서 왜 사울을 열두 제자로 처음부터 임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들. 또는 왜 열두 사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원리는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그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반을 서로 상고했어요. 오늘은요, 이제 8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는 제자된 열두 사도들은 그냥 교회에 계시고 흩으시고는 누구를 사용하는 장면이냐면요. 빌립 안수 집사님을 사용하시는 장면이에요. 흩으시기 전에는 어떤 집사님을 사용했어요? 스데반 안수 집사를 사용했는데요. 흩으신 후에는 빌립 안수 집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 안수 집사가요, 이 8장에 보면은 두 분야에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분야는 뭐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한쪽 측면이 있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마자 성령님은 그분을 어디다가 던지냐면 감닥에 에티오피아의 여왕인데요. 이 여왕의 국고를 담당했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그 1년에 몇 번씩 이스라엘의 그 절기 때마다 유월절 또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아 이분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접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 8장에서 두 계층의 두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복음화하는 게 사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 두 다른 그룹인데 이쪽을 복음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좀 보겠지만요. 이 두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이 두 분들은 소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라고 나오잖아요.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뭐예요? Half and half. 섞인 거예요.
옛날 일정시대 때 우리 어릴 때는 아이노크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이 일본 말이죠. 이게 섞인 거예요. 요새는 안 쓰는 말이지만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도 섞인 사람들이고 유대인과 요 지금 에티오피아의 사람들 중에 지금 한 분야가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팔라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분들도 섞인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돼야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딱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공부했어요. 다섯 단계의 사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째 사명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됐죠? 베드로의 두 번, 세 번,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 방문원, 디아스포라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두 번째 사명이었어요.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누구의 설교를 위해서? 베드로의 1차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과정을 잘 메모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눈에 보여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소위 지금 이 하이브리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피를 섞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북쪽 사마리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이렇게 쫙 집으신 그건 하이브리드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라는 그런데 사마리아 가서 오늘 복음화시키는 장면이 누굴 통해서 해요? 지금 빌립 안수 집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만이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이쪽 지금 에티오피아에도 그 하이브리드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도. 그 사람들이 저희 팔라사 그룹이에요. 좀 있으면 우리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도 복음화를 시켜야 되는데 빌립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미 주님께서 요 중에 대표적인 소위 그 내신은 지금 우리 같으면 국무총리 아니면 경제기획원 장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예루살렘 방문케 해가지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는 귀향길에서 빌립을 만나게 하는 장면. 여기 세 번째 단계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네 번째 단계는 뭐였던가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들을 제자들이 이제는 훈련시켜서 자기 고향으로 재파송시키는 일이 네 번째 단계예요. 그거는 아직 우리가 보질 않고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릇이 준비돼가지고 열두 제자들이요. 이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가 없거든요. 요 단계까지가, 이 다섯 단계가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에 있는 사명이에요.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를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그 세 번째 단계는 먼저 빌립 안수 집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는데, 이제 빌립 안수 집사가 우선 누군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조금 좀 이분의 이야기가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성서에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네 사람이 나와요. 성서에는요, 저 이 빌립이라는 뜻이 뭔가? 빌립이는 영어는 필립 그러는데요. 헬라말은 필리포스 그래요. 요 뜻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런지 말. 우리 저 동물 말이죠. 말. The lover, horse lover 이런 말도 써놨어요. 또는 the fond of horses. 말을 좋아하는 자 이런 뜻이래요. 이 필립이라는 뜻이.
그래서 내가 왜 이름이 이렇게 말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말 타고 많이 돌아다녔던 사람 같아, 이 사람이. 주님이 이름을 지을 땐 꼭 그분에게 앞으로 할 일들을 주님이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말 타고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나중에 우리 보시지만요, 이분이 이 해안가, 이스라엘의 해안가를 밑에 지금 그 가자 지역부터 쭉 해안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필립이, 이분이. 언젠가는 요 위에 이제 안디옥까지 아마 올라가서 바울도 만났다고 우리가 생각이 돼요. 해안가 복음 선교사예요. 주로 거기 보면 이방인들이,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올라가면 이게 두로와 시도, 여기는 시리아 사람들. 아, 안디옥까지. 이 해안가 선교사였어요. 이 필립이라는 이름이 네 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분은 헤롯 왕 1세 이름을 필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필립 헤롯 the first 이렇게 불러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 두 번째로 또 똑같이 이분의 그 아들이 필립 헤롯 second 제 2세 헤롯 왕 2세예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세 번째 빌립은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4절. 네 번째 빌립이 지금 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안수집사 빌립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요. 이분 이름이. 자, 이분은요. 이분 이름은 사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또 고향이 어딘지도 우리가 몰라요. 이 일곱 명의 안수집사 중에 두 번째 안수집사였어요. 그리고는 이분은 첫 이방인을 전도했던 이방인 선교사였어요. 사도들보다 먼저, 열두 사도들보다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 유대인의 그 소위 그 우월성 또는 이런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비유대인 하이브리드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는 어디에 머물렀냐면 저 가이사라라고, 저 북쪽에 보이죠? 가이사라, 저기에 정착을 했었어요. 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가 그분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라에 이분이 해변가에 하나의 그 전도의 선교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이사라가요. 이분이 여기에 머물러시면서 그 해변을 따라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성서에서는 요 사람을 전도자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에반젤리스트. 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1장 8절에 21장 8절에 이 사람을 전도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에반젤리스트. 근데 성서에는 전도자라는 에반젤리스트라고 불리운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요. 디모데를 바울이 그렇게 불렀어요.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에 전도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지도자들 중에 전도자는 에반젤리스트라는 이름은 상당히 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도를 참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이 안수집사님이 열두 제자들에게는 이런 전도자라는 이름을 붙이질 않았어요. 이분이 특히 전도를 하면서 가정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부자예요. 딸이 네 명이 있어요. 딸이 네 명인데 이 딸 넷 다가 예언자로서 여자 선지자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대단히 가정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딸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람들이 순수했던 모양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복 있는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예언적인 은사를 가졌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가이사라에 머무르게 했을까요? 그것도 오랫동안이에요. 뭐 20몇 년을 머무르게 해서 그 후에. 지금 요 사건이 이분이 거기에 도착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약간 주후 한 33년경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후 57년에 사도 바울이 이 3차 여행을 끝내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로마에서요. 3차 여행 끝나군요. 기랍 지방에서 이렇게 쫙 해서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쫙 오는데 이분이 사도 바울이 누구네 집에 들렸냐면 요 가이사의 빌립보 집에 들렸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하 이 빌립보의 집이 이 바울도 그렇고 바울의 제자들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들려서 묵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전도자들의 집합장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내 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사명자들에게 예언해주고 한 그런 일들이 빌립의 집에서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요, 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점령 군대 본부가 있었던 곳이 가이사라가 거기에 우리 같으면 인천 정도 되는 해변가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한 3천 명 정도가 주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소위 우리가 평택이나 의정부에 미군 부대가 있으면 미군화 되듯이 이 도시가 소위 로마화된 도시였어요. 여기에서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이 빌립을 그곳에 있게 하셔가지고 소위 이 로마 군인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집중케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도 계속 나오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고넬료를 누가 복음을 전해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제 전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대한 건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빌립이 그 가이사에 머물면서 이 로마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특별한 소위 지중해 연안 전도 사역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했던 대상들이 우선 사마리아 사람들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오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이거든요. 이 팔레스타인의 여기에 5대 도시가 있어요. 성서에 보면요. 팔레스타인의 5대 도시. 거기 보면 가자, 그 다음에 아스그론, 가드, 에그론, 아소도. 그래. 이 다섯 도시가요. 유명한 이 저희 팔레스타인의 다섯 개의 도시 그래요. 제가 다시 불러요. 가자, 그 위에 가드, 에그론, 아소도, 아스클론. 자, 이분이 전설에 의하면 이게 기록에는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순교했는데 어디서 순교했느냐? 두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 가자의 바로 옆에 여기 보면 네아폴리스라고 나오죠. 여기 조그만 이제 해변가 도시 여기에서 순교했다라고 보는 학설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은 룻다에서 순교했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룻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 동네에도 우리가 지금 다루는 요 동네에서 전문적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이분이 순교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제 질문은 또 따로 적으시길 바라요.
왜 빌립을 소위 하이브리드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로 사용했나요? 왜?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분은 문화적으로 이런 선교사가 되도록 준비된 자였어요. 문화적으로. 디아스포라 출신인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언어적으로도 준비를 시켜놨어요. 헬라어를 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아마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기에는 아라메익이라고 그랬어요. 아라메익. 예수님이 이 언어를 쓰셨거든요. 이 아라메이까지도 아마 할 수 있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려면 이런 부분이 다 준비되어야 돼요. 주님께서도 이 빌립을 이렇게 쓰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게 지금 선교사 훈련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문화적으로, 두 번째는 무슨 적으로요? 언어적으로. 세 번째는 영적으로 이분이 훈련이 됐어요. 준비됐어요. 왜냐, 이분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할 정도로. 그 다음에 크리스천이 된 후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밑에 보면 사도들에게서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말씀 훈련을 받았고요. 기도 훈련도 받았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영적 은사들, gift of the Holy Spirit, signs and wonders라고 그러죠. 기사와 표적들을 이미 전수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안진병이 막 일어나게 하는 이런 은사를 이분이 전수받은 거예요.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전수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저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전수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이분이 또 어떤 은사를 전수받았냐면요. 6장 3절에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면 믿음이 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이분이 다 받은 거예요. 이런 이방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첫째가 뭐였던가요? 문화적으로 준비됐다.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준비됐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준비됐다. 네 번째 준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분이 이런 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여기에다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분에게 줘서 이방 사역자로서의 은혜가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이 받은 자이 때문에 주님이 이분을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빌립을요. 거기다가 이제 말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만들어놔서 아마 말 타고 많이. 자, 이, 오늘은 이 시간에요. 아,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좀 이야기했지만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공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성서가 또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요. 지금부터 조금 사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좀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적으시길 바라요. 이 사마리아의 기원이에요. 사마리아의 기원. 이것은 우리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지역으로 갈라졌잖아요. 열 지파를 통해서 북 이스라엘, 남쪽에는 두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자,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었어요? 20명, 남 유다에도 왕이 20명이었죠.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20대 왕이에요. 호세아라는 왕이 있어요. 그 호세아 왕은 주전 732년에서 722년에 칠판에 적어놨어요. 이 사람 때 이 민족들이 기억나요? 20명의 북 이스라엘 왕들 중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왕이 누구예요? 11대 예후. 하나뿐. 나머지 다 우상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냐면 지금요, 아수르 제국을 사용한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아수르 제국은 주전 860년에서 626년에 강한 제국이에요. 이 제국의 왕, 제가 칠판에 적어놨죠. 살만 에셀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3절이. 이럴 때 주로 공격을 받은 열 지파 중에 주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대부분의 이 두 지파의 족속들과 그 다음에 이제 부속 족속인 스불론과 아셀인데, 이 므낫세 에브라임 이 주 지파와 이 사람들이 소위 아수르 사람들과 피를 섞은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요. 다시 한번 정돈합시다. 그것뿐이 아니라 아수르로 다 노예로 이분들이 이 두 지파, 네 지파죠. 노예로 가게 됐는데 몇 명이 가게 됐냐면 성서에 보면요. 열왕기 하 17장 6절에 보면요. 2만 7,290명이라고 그랬어요. 2만 7,290명이. 열왕기하 17장 6절에. 이때가 언제냐? 주전 722년이에요. 우리 다 알죠? 주전 722년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에 있는 다른 제국 안에서 지금 노예가 되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와 또 막 피를 섞게 한 거예요. 사무엘 하 17장 24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소위 하이브리드 피가 섞인 사람들을 우리 다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유는 뭐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이유는 이분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도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선한 왕이 더 많았죠. 근데 이 중에 우리 알다시피 13대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 당시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공격을 또 했어요. 남쪽을.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부터 19장 37절까지. 그런데 공격을 했는데 성공을 못한 이유가 뭐냐?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런 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산당과 또 모든 우상단지들을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수르가요,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을 남쪽 사람들이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원의 역사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사마리아에는요, 중요한 두 도시가 있어요. 우리 지도에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세겜이라는 도시 있어요. 그것을 또 일명 수가라고도 불러요. 우리 수가성 여인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겜. 이 수가 또는 세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일곱 가지로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어요. 하나하나 적으세요. 다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놓치기는 아까운 내용들이에요. 모두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이걸 알고 있어요. 첫째, 이 세겜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도착했던 첫 도시예요. 창세기 12장 6절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이곳에서 땅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창세기 33장 18절이에요. 세 번째로는
야곱이 거기에다가 우물을 팠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네 번째는 야곱의 딸 디나가 이 도시에서 강간을 당했던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34장 전체 이야기가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야곱이 요셉에게, 야곱이 자기 아들 열둘 있잖아요. 그 중에 요셉에게 이 땅을 줘버렸어요. 그게 요셉의 땅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절에. 그리고는 여섯 번째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된 후에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분의 뼈를 이곳으로 옮겨와서 묻었던 곳이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그 다음에 이 도시를 일곱 번째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시라고 불러요. Holy City. 왜냐하면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주변에 그리심산 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심산의 그 성전을요. 언제 지었냐면 주전 4세기에 지었어요. 주전 4세기에. 그리심산의 그 성전을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주 유명한 도시가 사마리아라는 도시예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요. 이 세겜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세겜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도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주전 언제뿐이에요? 주전 2000년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전 2000년 전에도 있었던 도시예요. 이 세겜은.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요. 주전 875년에 지어진 도시예요. 이것이 약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약 한 50년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7대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7대 왕 이름이 옴니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땅을 사가지고 지금 그 세멜이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나오는 스토리. 이분에게서 땅을 사가지고 지어서 세멜이라는 이름과 연계돼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옴니가 여기 이 땅을 지금 이거 사가지고 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가 이러면서 이제 요 도시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소위 수도가 된 거예요. 요 도시가요. 그래서 옴니가 12년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옴니의 아들인 8대 아합이 아합 왕이 22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도시가 계속해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는 알렉산드리아 제국 순서대로 있잖아. 이 제국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외침을 많이 받아서 그 어려웠던 도시였고요. 또 그 피를 섞었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서 상당한 그 인종 차별을 받았던 그러한 도시의 그러한 그 지역의 수도였어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사용해서 그 도시로 빌립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좀 사마리아 성이라는 건요. 사마리아 지방이 아니고 요 도시로 전도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저희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기적을 일으키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도시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전하기 전에 뭘 먼저 했냐면은 이분이 가서 기도하면서 병자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당신이 누구요 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시몬이라는 소위 마술사 중에 제일 높은 마술사 이분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이 도시에서 이제 일어난 이야기예요. 자, 우선 그 사마리아인들의 전승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 전승, 전통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믿기를 요호수아는 한참 전뿐이죠. 언제예요? 주전 대갱 얼마예요? 요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니까 모세가 주전 얼마입니까? 천한 500년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호수아도 그 당시 사람이에요. 요호수아, 이 사람들이 믿기를 요호수아가 그리심산에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네 정통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 성전이라고 불렀고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과 남쪽 다 열두 지파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분들의 주장이. 그런 가운데 여기 실로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도에 실로에다가 엘리 제사장이 엘리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를 이 여호수아 성전 가지 말고 엘리 성전 내가 지은 성전으로 오라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두 성전이. 거기에 내용이가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또 9절. 여기 보면 엘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자기가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이렇게 성전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때예요? 후예요? 전이에요? 네? 전이죠. 네. 그래가지고는 사울왕은 주전 1050년에서 1010년 뿐이거든요. 사울왕이. 제가 지금 연도를 드리는 이유는 알겠죠? 시간적인 개념이 아주 정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성서 해석이 힘들어져요. 예. 이 사울왕이 이분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니네들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고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지었냐면 주전 950년이거든요. 정확하게 959년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점령해가지고 여호수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허가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도대체 사마리아 사람이란 그 정의가 뭔가? 사마리아 사람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면 이래요.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족속 분파 중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돈할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천대받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 성서적인 기록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제목을 사마리아인들의 천대받는 기록들 이렇게 쓰시고 첫째는 뭐냐? 이건 전경이 아니고 외경이에요. 외경, 전도서가 외경인. 외경 전도서예요. 전도서 50장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라가 없는 세겜에 사는 바보 같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또는 레위기도 외경이 또 하나 있어요. 레위기도. 거기에도 보면 바보들의 도시 세겜이란 말이 나온대요. 또 세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첫째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정치 않는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또 누가복음 9장 54절에는 그 유명한 야고보와 요한도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과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열두 사도들도 유대인들 아닙니까? 사마리아 복음화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두 사도들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종시킨 후에 소문을 듣고는 거기에 갔잖아요. 누구의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제목을 바꿔서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쨌나?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태도를 좀 봅시다. 첫째로요, 사마리아인을 저주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꾸중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꾸중을 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요, 이제 비유를 드실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사마리아 사람이 더 선하다는 것을 부각시켰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또 세 번째로는요, 문둥병 10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모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전도 방문 갔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 밤을 같이 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건 도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전체가 사마리아 여자, 전도자 이분을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당히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목으로요,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신학 노선이에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노선 잠깐 좀 봅시다. 이분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심산이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내리고 우리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내리는 그 바로 밑에 에발산이 있거든요. 이 신명기 27장, 신명기 28장 우리 복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7장, 28장. 그 다음에 이분들의 그 성선, 이분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생각해요. 다른 구약은 정경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읽기는 있지만 그렇게 정경으로는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까 나중에 보시지만 그 똑같아요. 그죠? 그 내시도 구약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그 하이브리드 사람들은 그 모세 오경을 중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실천하고 유월절, 속죄절 요 두 절기를 중요시해요. 또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먹는 소위 그 음식 코쇼라고 그래, 코쇼 음식이 K-O-S-H-E-R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음식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야외 하나님. 이분들은 소위 이분을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지금 문제는요. 이 빌립 안수 집사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피도 섞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빌립이 자기네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동네에 그것도 강제로 갔지만 성령님께서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자기가 받은 메시지를 이분들에게 전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꼭 이런 마음 가진 거랑 마찬가지. 우리가 중국 사람들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또는 북한 사람들도 우리의 불편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서요, 북한 선교는 내 생명과 같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요, 이 빌립도요, 거기 가가지고 이런 그 소위 시각의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분에게 조명을 해가지고요, 이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서 어떤 한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방인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냥 그 이상한 나라에 자꾸 가는 것도 이것도 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기 가만 앉아 있어도 할 일 많은데. 예? 선교지 한번 나갔다가 올 때 되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피곤에 젖어가지고요. 그냥 인천공항에 내릴 때면 아유 그냥 그만 가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와요. 예. 그런데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꾸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빌립이 이 마술사 시몬을 딱 만났을 때 이 시몬이요 빌립을 보고 놀랬던 거예요. 왜냐? 아, 이분이 표적들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 낫게 하고 안진병이 낫게 하고. 그러니까 이 시몬도 이분의 영권을 보고는 거기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럴 때 시몬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분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시몬이 개종됐는데 이렇게 시몬이 개종된 사건을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종한 사건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듣고는 이분들이 몹시 의아했던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을 그분들도 공유하느냐. 열두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했던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안수 집사가 이렇게 선교 일을 하느냐. 거기에 능력들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보고 한번 올라가 보시오 사마리아에 점검 좀 해보세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딱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베드로가요. 이분들은 구원은 받았어.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두 기능이 있죠. 분음마 성령님을 받아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분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을 이분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안수해가지고
어떤 성령의 기능을 받았어요?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의 그 역사함을 경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또 보겠지만요. 그 아볼로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받고 개종은 시켰지만 이분들이 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가가지고 너희들 성령 세례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그건 우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또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알 것은요, 이 시몬이란 이 양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랬죠. 그건 나도 좀 당신들처럼 합시다. 돈 좀 얼마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는 돈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 그러면 돈과 함께 은과 함께 망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영어는 perish. 여기에 헬라말은 아폴레이아. 그걸 이렇게 사전에 들여다보면요. 멸망한다 또는 상실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런 말 있죠. 그때 멸망이나 같은 어원의 말. 그때 멸망은 아폴룸이거든요. 이게 다가 뭐냐면 완전히 구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은사를 교회 와서 받는데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은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아 은사 아, 대망 뭐 특별 집회 그래서 방언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은사 받기를 원합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성서적이 아니에요. 은사는 그냥 은혜, 그냥 프리 기프트로 나에게 내가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도 그분들이 그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왜 시몬이 이 은사를 원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요? 딱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그 은사 가지고 아주 저 사람들이 대단하게 인기가 있거든요.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런 은사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하면 내가 뜰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본인이 뜨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영적 지도자다. 이런 소리를 듣게 벗어 시몬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나부터 시작해서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 좀 잘한다. 아, 저 사람 유명하다. 아, 대단하다.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냐? 너 그러면은 그게 심하게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포 레이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심하게 하면은 구원도 부여가 될 수 있는 상실되는. 왜요? 하나님이 너를 왜 창조했느냐?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네가 대신 나한테 받은 선물도 아닌데 네가 대신 그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많이 성서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 많을 때는 자기가 낮아져야지.
이걸 가지고서 나 이렇게 한다, 나 이렇게 한다 이런 마음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거를 자제하셔야 돼요. 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제 막 해서 아 저분 참 성사 많이 합니다. 저분 참 잘 가르칩니다. 저분 참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자칫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있어요. 시몬이요, 이런 경고를 받으니까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한 말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시몬이.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시몬이 그러면은 괜찮았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건 숙제예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입바른 말 했는지, 네.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있으면서 이분들은 정말 거기에서 그릇이 됐으면, 이방 선교의 그릇이 준비가 됐으면 이분들은 거기에서 아하, 이방 사람들도 우리가 경험했던 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이 은혜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 위에 다메섹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시리아. 왜냐하면 다메섹에도 자기 교인들이 거기 흩어진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사울이 그 사람들을 공격하러 올라갔거든요. 다메섹으로. 그러듯이 이미 자기의 그 교인들이 다메섹까지 올라갔는데도 이분들은 거기까지 마음이 가지라는 거예요. 알아, 빨리 우리 본교회 가서 본교회 지키자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언젠가는 이방선교를 해야 될 분들이 이제 여기에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면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세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부담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8장의 전반부, 이 사마리아의 복음화, 하이브리드의 그룹들의 복음화가 이렇게 해서 정돈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딱 끝나자마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이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복음화 쪽으로 또 장면을 옮기시는 거예요. 네.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에티오피아 팔라사들이에요. 좀 있으면 우리 이야기하겠지만요, 사마리아와 같은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예. 이 복음 전파를 하는 우선순위 차원에서는. 우리 아까 그 다섯 단계에 됐잖아요? 이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역사적인 이야기들인데요. 하나님이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애굽 나라 바로 밑에 이렇게 있는데, 에티오피아 나라는요, 조그만 소위 말하면 주들이죠. 우리 같으면 지방 주들이 있는데, 그 북쪽에 보면은 악삼이라고 있어요. 악삼주로 여기 악삼. 우리 같으면 북쪽에 고구려가 있듯이. 남쪽에 신라 있고 뭐 백제가 있듯이 그 북쪽 소위 그 킹덤 그 거기에 도시가 있거든. 그 도시 이름이 악삼이, 지금도 악삼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악삼 그러는데요.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그 악삼 지역에 조그마한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이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라고 그러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주전 언제입니까? 주전 950년. 뭐, 주전 1000년으로 보시면 돼요. 이때도 이 북쪽에, 에티오피아의 북쪽에 악삼 킹덤이 있은 거예요. 그 악삼 킹덤의 여왕 이름이 간다게라는 여왕이에요. 여왕이에요. 퀸이에요, 퀸. 캔다이스 그러죠. 여 캔다이스. 간다게, 그래, 간다게.
이 여왕이 있었는데 이 도시 악섬이라는 도시가 소위 무역 도시라고 제가 이제 기록을 들여다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많은 장사하는 분들이 저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해서 쭉에서 애굽을 통해서 여기 내려와서 쭉 아프리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무역상들이 많이 다니는데 하루는 이 여왕한테 무역상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기 지금 이스라엘 저 나라에 왕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지혜가 넘칩니다. 대단한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인기가 있는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는 아마 성령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한 말이에요. 한번 올라가서 너도 그분에게 지혜를 한번 얻어봐라. 그래서 이 여자가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성서에는 나오는 이야기. 열왕기상 10장에서 1절에서 10절에. 그 이제 또 다른 문서들을 보면 올라가서 뭐 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저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그 전설에 의하면은 이분이 올라가 가지고 왕궁에 솔로몬 왕과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솔로몬 왕은 저쪽 방을 쓰고 이 여자는 저쪽 방을 썼대요. 썼는데 솔로몬 왕이 그랬대요. 너는 이 왕궁에서 잠만 자지 우리 왕궁에 있는 거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대요. 근데 이 여자가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옆에 있는 물통에 가서 물을 마셨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자다가 무슨 이 여자가 물 마시는 소리가 나니까 일어나가지고 당신 만지지 말랬는데 왜 만졌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한 방에 가서 둘이 잤대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저 여기다 적어놨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븐 알 말리크라고 그러는 그 아들 이름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말리크를 메넬리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넬리크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나왔잖아요. 아기가 나온 후에 그리고는 이 여왕이 이 아기를 데리고 어떤 학설은 거기서 한 십몇 년 살았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또 한 학설은 뭐냐면 이 아기를 데리고 악섬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악섬으로. 예. 악섬이라고 제가 도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설명될 필요 없죠? 돌아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아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솔로몬 왕조가 아프리카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솔로몬 왕조가. 네. 그런데 이 아들이요, 22살 되었을 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어머니,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누구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니네 아버지는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우리 아버지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찾아갔대요. 그 솔로몬 왕이 반가워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들을 모세 오경을 3년간 훈련시켰대요. 제사장들을 집합시켜가지고 집중 훈련을 시켰대요. 근데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요. 이 아들이 모습이 이제 22살, 23살 됐으니까 이제 다 큰 아이 아닙니까? 솔로몬하고 그냥 똑같이 생겼대요. 솔로몬하고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이 아이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당신하고도 아들을 그러니까 쟤를 지 어미한테 보냅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했대요. 그래 그렇다면 좋다. 대제사장이 거기 여럿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장남들 한 놈씩 다 뽑아라. 예? 그리고는 각 지파에서 똑똑한 아이들 1,000명을 골라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동해서 이 아들이 악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소위 이런 그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데리고 악상에 내려가서 유대교의 그 방식을 그대로 다 그냥 이렇게 전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전설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 대제사장 중 그 당시에
사독이라는 솔로몬 때 이야기, 그 사독, 대제사장 사독, 거기 성서에도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 이름이 성서에도 나와요. 아자리아라는, 여기 칠판에 적어놨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 대제사장 아들 중에, 요 아들이 하루는 꿈을 딱 꿨는데, 지금 데려가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요 아자리아가 꿈을 꿨나 있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가져가라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것을 법궤를, 가짜 법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놓고는 그 진짜를 훔쳐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네. 요 훔쳐가지고 가서 드디어 그 아들, 지금 말릭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훔쳐왔습니다. 그러니까 말릭이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그거 훔쳐오면 어떡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대단히 화를 낼 텐데. 근데 이 사독이라는 이 양반은 자기 아버지는 이미 훔쳐간 걸 알았는데도 함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꿈을 꿨는데, 솔로몬에게도 이 사실을 다 가르쳐주고는, 너 그거 가서 다 갖고 오느라 솔로몬한테 또 그랬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질 못했다라는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말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스라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지은데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궤가 어디 있느냐? 법궤를 찾는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 법궤가 지금 이 악섬에 있다는 학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또 하나 학설은 우리 알다시피 지금 그 모리아산 그 밑에 숨겨져 있다라고 보는. 요 스토리 때문에요. 즉 악섬에 말이죠. 사람들이 그 소위 그 솔로몬의 피를 가진 요 사람들을 소위 팔라사. 여기 팔라사. 제가 팔라사 이렇게도 발음하지만 정확하게는 F 발음이에요. 팔라샤 SHA.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 뜻은 뭐냐면요. 팔라사라는 뜻은 그 동네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볼 때는 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라는 거예요. 요 지금 하이브리드 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침략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팔라사라는 말이. 그리고는 요 사람들은 이 팔라사가 자기네 스스로를 부를 때는 뭐라 부르냐면요. 베타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기네 스스로는. 이 베타란 말은 하우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런데 주변의 모슬림들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팔라시 무라라 부른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팔라사로 알고 있죠. 우리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 팔라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같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지만 요 북쪽 악섬 킹덤만 요 유대 종교를 믿는 요 팔라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밑에 다른 킹덤들이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안에. 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신약 때 와서 어떤 종교를 가졌어요? 요 사람들은 지금 요 마태, 우리 마태복음에 쓴 마태 있죠? 마태가 에티오피아 선교사였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에티오피아 정교회.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직후예요.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 직후에 이 마태를 통해서 소위 애굽 정교회 개신교가 있었거든요. 그와 동시에요. 이 북쪽 악섬은 어떤 종교를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빌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교가 침투하는 장면이에요. 유대교 사람들에게 예수님교가 침투하는 장면이에요. 이 빌립을 통해서. 자,
그런 가운데요, 이제 그 안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밑에 있는 소위 에티오피아 전교의 애굽 사람들은 이 악섬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악섬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리스 정교회로 다 개종을 해버려요.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1665년에 그 악섬에다가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거기에 교회를 하나 세워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1665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이에요. The Church of Our Lady Mary of Zion 그래요. 그럼 Church of Our Lady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 of Zion, 시온. 한국말로 번역이 힘들어요. 시온의 Church of Our Lady Mary of Zion, 시온 이런 한국말 번역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 그런 그 교회가 있는지 그 교회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 교회의 옆에 특별한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방에다가 법궤를 숨겨놨다라는 학설이 지금 지배적이에요. 그 교회 자리에다가. 근데 거기에 한 제사장이 그 법궤만 지키는 제사장이 임명돼가지고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지키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은 또 다른 사람을 또 임명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과정 속에서요. 지금 이 팔라스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요, 이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을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근데 좀 적어 놓으세요. 이 팔라스에 대한 학설이 네 가지 학설이 있어요. 문헌을 보면. 그럼 팔라스가 어떤, 어디서 기원됐느냐? 그 기원의 학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저희 잃어버린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그 지파 이름이 뭐예요? 단 지파예요. 이 단 지파가 그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없어진 지파가. 근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러죠. 그 단 지파가 우리라 그러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런 추측까지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학설은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이 솔로몬, 퀸 시바와 솔로몬 사이에서 나온 그 메넬릭, 말릭, 예? 말릭의 후손들이다라고 보는 이런 학설이 하나 있고, 이 학설이 정통 학설 같아요. 예,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째 학설은 또 뭐냐면요. 에티오피아 크리스천들과 또 비크리스천들이 이분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크리스천들과 비크리스천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다. 또 네 번째 학설은 또 아주 묘한 학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후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586년에 주전이에요. 이럴 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그럴 때 일부가 이쪽으로 내려왔다고 보는 학설이에요. 일부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자리 잡았다. 이것도 억측 같아요. 제가 볼 땐. 네. 자, 몇 번째가 괜찮겠어요? 두 번째가 괜찮겠죠? 네. 제가 괜찮다니까 뭐 괜찮은 줄 아세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저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팔라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기네끼리에 대해 이 논의가 많았어요.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족속인가? 지금 그 악섬 지역에 있는, 오늘날 있는 저 사람들이 진짠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역사적인 고증도 찾아내고 이러다가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랍비들이요 약간 500년 전부터 그분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 동족이다라고 이제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인정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적어놓고 보세요. 칠판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애굽의 최고 높은 랍비가 16세기 때 그 랍비의 이름이 데이빗 솔로몬 라드바츠라고 그러는데 R-A-D-B-A-Z 이분이 발표를 했어요. 맞다. 저 사람들 우리 민족이다. 그리고는 약 한 200년 지나갔어요. 또 한 랍비 188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팔라사 중에 한 높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이 팔라사 중에 한 사람이. 예. 그분 이름이 뭐냐면 다니엘 함디아 H-A-M-D-Y-A 방문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랍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랍비들이 맞다! 니네들이 우리 족속이다! 라고 또 인정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세 번째는 독일에 있는 유대인 최고 랍비 이름은 복잡하니까 그냥 생략하겠어요. 이 사람이 1864년에 인정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1908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45개국의 나라의 랍비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45개국에 흩어져 있는 최고 랍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합의를 본 거예요. 이 발라사가 우리 족속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팔라사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날까지의 역사가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믿냐면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바깥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은 에스겔서 36장 24절, 에스겔서 37장 14절, 그 외에도 많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뭐라 부르냐면 알리아라 불러요. 우리가 저 비전 스쿨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 유대인들은 세 가지 종류의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기 봤죠? 스파라딤.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중동과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부를 때 스파라딤이라고 불러요. 스파라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 따 Are you Sparadim?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은 좀 얼굴도 좀 약간 까맣고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 사람처럼 생긴 유대인들이에요. 또 유럽계 유대인들이 아쉬케나짐 유럽 백인처럼 생긴 유대인들 아쉬케나짐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유대인이 뭐냐면 하이브리드 유대인이 지금 뭐냐? 발라사 요 사람들은 특별히 요 피가 섞인 솔로몬과 퀸시브와의 사이에서 나타난 에티오피아 악섬 지역의 유대인들을 발라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이 다가요. 이 흩어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고토인 이스라엘로 돌아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도래하려면. 그래서 이분들은 이 스파라딤이나 아스케나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비행기만 타면 다 오게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많이 왔지만요. 그렇지만
요 팔라사는요 이게 올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까이는 있는데 그 이 팔라사에 관한 그분들을 어떻게 구출해 오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이 팔라사 역사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걸 간단히 여기다 좀 적어놨지만 요 백그라운드를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일어나는 이야기 때문에요. 자, 이 팔라사의 역사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 수세기 동안 특히 13세기 전까지는요. 이 팔라사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어요. 13세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13세기 이후부터요. 이제 이 팔라사라는 것이 있다. 이 악섬 지역에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요. 여기 1769년에 영국 사람 제임스 브루스라는 탐험가예요. 이 사람이 그 악섬 지역을 가가지고 그분들이 있음을 확인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었으니까 참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의 보고에 의하면은 이분들의 인구가 이 사람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는 약 50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이 인구가. 그런데 이 사람이 도착한 1769년 때는 인구가 많이 줄어서 10만 명 수준이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에티오피아의 다른 왕국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아왔던 민족이. 그래서 투옥도 되고 뭐 살인도 되고 전쟁도 일어나고 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대부분 세월이 흐르면 인구가 증가되게 돼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게 그게 이스라엘 본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때가 몇 명이 출애굽했어요?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했는데 주전 1500년이. 근데 지금 오늘날 주후 2000년이니까 3500년 동안에 200만 명이 계속 인구가 늘어났으면 지금 인구가 얼마 되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 인구가 하늘에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 당시에 200만 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수학자들이 계산해 보면 엄청난 인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유대인 인구가 몇 명이 1400만 밖에 안 돼요. 네. 200만 명이 7배밖에 안 늘은 거예요. 이거는 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 민족들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살려놓은 거예요. 똑같이 지금 여기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자, 이렇게 하다가요. 이제 1956년부터 시작했어요. 1973년 사이에 이 나라 에티오피아가 소위 군사 독재가 시작 바로 되기 전인데요. 군사 독재가 이제 74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때는 에티오피아와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였다고 그랬어요. 외교 관계가 있어 대사를 서로 나누는. 그러다가 이제 6.1 전쟁이라는 이야기 들었죠.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와 전쟁을 하면서 73년에 가서 드디어 주변 아랍 국가들이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압박을 넣으면서 너희들 저 에티오피아 하고 단교를 해라. 그래서 1973년에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의 28개 나라와 단교를 했대요. 그런 에티오피아가 아주 어려운 입장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팔라사들 때문에.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은 요 팔라사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라사들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어려움 속에 들어갔어요. 단교라고 나니까 에티오피아가 그때부터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처럼 군사 독재가 시작이 된 게. 그래서 그 사람 이름, 그 장군 이름이 대령이지만요. 여기요. 맹기스투. 이 사람 대령이에요. 이 사람이 맹기스투. 맹기스투. 이 사람이
정권을 가지고요. 그 전에 왕정 시대를 몰락시켜 버리고는 이분이요. 파워를 가졌는데 이분이 이 팔라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은 2,500명을 죽이고 7,000명을 집을 다 뺏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몰락한 백인이라고 해요. 백인 수상이 이 팔라사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썼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군인 독재자에게 내가 우리나라 군사 무기를 수출할 테니까 그거 받으시오. 그래서 이 구출을 하기 위해서 이 유화 정책을 쓰면서 1977년에 200명을 이스라엘 군인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정부 허가를 받고는 탈출시켰어요. 200명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유화정책을 쓰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그 나라가 가뭄으로, 그래서 우리 에티오피아의 그 가뭄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이제 돈을 주고 쌀을 줘야 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미국하고 같이요. 이분들에게 원조를 줬어요. 네. 원조를 줘가지고 얼마나 뽑아냈냐면 약간 1977년부터 84년 사이에 8,000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아냈어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비밀리에 뽑아내는 작전이 모세 작전이라고 그래요. 1984년 11월 18일부터 1985년 1월 5일까지 비밀리에 이 8,000명을 탈출시키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탈출시키느냐면요. 옆에 나라 수단 정부에 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요 사람들을 수단으로 먼저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넘어오는데 8,000명이 탈출했어요. 근데 나중에 항상 보면은 이런 걸 가지고 익사이팅 하다 보니까요. 유대인 중에요. 한 그룹이 있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The United Jewish Appeal이라고 해요. 유대인 어필이란 말이 한국말이 뭐죠? 호소, 호소라고 하면 되겠죠. 유대인 중에서, 좀 바깥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이 사람들을 출국시키기 위한, 탈출시키기 위한 호소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말이죠. 미국 유대인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The Washington Jewish Week라는 weekly,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광고를 냈어요. 그러고는 여러분들 도와주시오. 그것이 탄로가 난 거예요. 비밀리 하는데 이 신문이 그렇게 탄로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작전이 8,000명만 탈출시키고 네, 못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수단에게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하라. 그래서 수단이 손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래가지고요, 똑같은 해, 1985년에 또,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 대통령이, 오퍼레이션 조슈아, 요호수아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수단을 통해가지고 800명을 또 공수한 사건이 있어요. 지금 이 전 세계가 관심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다가요, 솔로몬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해요. 1990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91년 5월 24일까지의 작전이.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소위 에티오피아 안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이 군사 독재를 이제에 반대하는 내전들이 일어났어요. 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요. 나라가 어수선할 때, 1991년에 할 때
이스라엘의 익삭 샤밀이라는, 이렇게 키가 조그마하고 이렇게 나이가 땡땡한 수상이에요. 샤밀이라고요. S-H-A-M-I-R. 이 샤밀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자기 나라의 그 국영 비행기가 우리처럼 칼이나 이제 아시아나 같은 LR이라는 이스라엘 비행기 있어요. LR. 이스라엘의 지금 유명한 국영 비행기거든요. 이 LR 국영 비행기를 34대를 동원해가지고요. 36시간 동안, 예, 그,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혼돈 속에 있을 때 비행장에 내려가가지고요. 공수해 온 거예요. 1,324명을 공수했다고 했어요. 그 날이 1991년 5월 24일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요, 이 팔라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온 그 숫자가 약 한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약 한 8,700명이 남아있대요. 8,700명. 근데 요 사람들이요, 요 사람들을 이스라엘 정부에서 안 데려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데려올려고 그러냐? 요 사람들은요, 에티오피아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요 팔라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법에 의하면은, law of return이라고 해요. 귀환 법에 의하면 타종교로 개종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요, 유대 나라는요, 15번 도합 동안 1981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고토교환 일들을 쭉 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내가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빌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그룹을 복음화시키려고 그래요? 하이브리드 그룹인 요 팔라사 그룹을 복음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어느 두 그룹을 겨냥했어요? 요 사마리아 그룹하고, 그것도 50% 50% 섞인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쭉 설명했지만 팔라사 그룹도요,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는 이 간다게의 그 여왕 이 내시가 어디로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절기였겠어요? 두 절기를 지킨다고 그랬죠.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러 갔다가 이분이 지금 빌립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화 시키고 여기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주님의 영이 말하기를 너 여기 지금 보면 예루살렘과 가사를 하는 하이웨이가 있는 거예요. 이 하이웨이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말 타고 갔을 거예요. 가다가 이제 기록에 의하면요. 기록에 의하면 요 하이웨이예요. 가다가 성세는 안 나오지만 벳수나라는 벳수나 B-E-T-H-S-U-N-A 벳수나 벳수나라는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요 사람이 지금 요 내시가 이제 수레를 타고 가는 장면을 봤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이분에게 말하더니 여보 당신 지금 뭐 읽고 있는 거요? 이거 읽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차에 올라오시오.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그 뜻이 뭔지 아시오? 그러면서 그 뜻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네, 제가 그랬고, 이게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건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우리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은 우리 메시아닉 챕터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실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거기에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나를 물에 가서 뭐 해달래요? 세례 주십시오. 근데 분명히 그랬죠. 베드로가 1차 설교가 딱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어찌할 거야 그럴 때 뭐라고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랬죠 먼저. 기억나십니까? 이상에서 회개하라는 뜻이 뭡니까? 생각을 바꾸라.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분에게도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라.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면 네가 구원 받겠다는. 그걸 꼬들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세례까지 딱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장면이 재밌는 게,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요. 이 벳수나에서 딱 그랬는데, 세례, 물 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두 분이 말이죠. 나오는 순간에, 지금 여기 누가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 빌립을 완전히 들어 올려가지고, 영어로는 그랬어요. snatched away. 들어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분, 이 snatched away라는 이 harpazo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들림 받는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들림 받는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분이 여기서 쫙 들림 받아가지고 어디로 날아갔냐면 아소도로 날아간 게 아소도로. 지도가 있으니까 재밌죠? 아소도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이에 어떻게 날아갔다는 게 들림 받아서 쫙 날아간 거예요. 그냥 스내치 어웨이 돼가지고. 그리고는 빠이빠이 서로가 하지도 않고요. 이 내신은 거기에서 할렐루야 막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즐거워서 예, 이 메시지를 받고 성령님 충만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8장 마지막 이야기예요. 근데 8장 마지막 전에 뭐라고 딱 썼냐면 아서도에 가가지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이 해변가 동네들을 돌아가면서 가이사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아까 제가 말했지만 여기가 자기의 미션 센터가 된 거예요. 가이사라.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금 순간이에요. 그 중에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그때 그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은 사마리아만이 아니다. 저 악성 지역에 살고 있는 발라사까지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탁 준비해 놓은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쭉 보면서 이 발라사와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계되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시바 용사에서 애기 낳게 하고, 예? 네? 또, 사마리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아수르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인들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딱 보면요. 이게 보면 이게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가 여기에도 우리가 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하겠지만요. 이 신비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고 또 이 사도행전을 하나의 과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 사도행전이 계속 지금 이런 패턴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우리도 내 민족 복음화 예루살렘 온 유다 복음화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이 섞여있는 피섞여있는 사람들도 해야 되고 우리의 사마리아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중국, 북한, 일본 이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나가고 하는 이런 그 선교의 그 패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 다녀오면서 그래서 인도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주님 인도 왜 가야 됩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는 가야 된다. 왜? 그 사람들 너 싫어하니까 봐라.
주님이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네가 해야 된다는 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상 계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개척을 한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나를 하나하나 역사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성서적인 역사적인 이 고증들과 또 역사적인 모든 실상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속에 내가 순종하는 또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이 일에 우리가 민감하여 주님의 이 지상 사명에 내가 참여하는 그러한 지혜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